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4대 전투 중에 두 번째로 벌어졌던 이소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333년 그라니코스강 전투 1년 후 소아시아를 거의 석권한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남부를 따라 시리아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의 목적은 팔레스타인 회랑을 지나 이집트까지 석권하는 것이었죠.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시 최고의 부를 생산하던 지중해 무역로와 이집트의 곡물 창고를 장악해서 페르시아로 쳐들어갈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당시 군대는 상당한 월급과 보수를 줘야 했기 때문에 곡물과 부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집트가 무슨 저기 식량만 생산한 농업지대 같은데 이집트의 막강한 부도 당연히 더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페르시아로 진격하는 동안 자신의 측면과 뒤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었죠.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던 다리우스 3세는 직접 군을 이끌고 시리아로 진군합니다. 이곳은 현재 터키에서 시리아로 가는 곳에 있는 데르톨시라는 곳에 있는 델리카이라는 하천입니다. 당시 이름은 피나로스강이었다고 해요. 당시 병력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병은 페르시아군이 훨씬 많았고 경보병도 몇 배는 많았고 중장보병은 수는 거의 비슷했지만은 전투력에서는 마케도니아군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도 자체 중장보병을 만들었지만 절반은 그리스 용병대였죠. 다리우스의 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중장보병대를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병을 바닷가 쪽으로 배치해서 이곳을 승부처로 삼습니다. 산 쪽에는 평범하게 적당히 병력을 배치했던 것 같아요. 중앙은 수비. 여기도 수비. 페르시아군 좌익이 공격을 담당합니다. 페르시아군의 강공을 막아내야 되는 마케도니아군 좌익에는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서 가장 강인한 장군이었던 파르메니온을 배치합니다. 중앙에는 마케도니아군의 그 유명한 장창보병대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장창보병대와 본토에서 건너온 그리스 중장보병대가 운명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알렉산더는 어디에 있느냐? 알렉산더는 자신의 최정예 기병이죠. 본인과 컴패니언 기병들을 이끌고 우익에 섭니다. 그리스 기병대 중에서 컴패니언 기병대 다음으로 명성이 높았던 테살리아 기병대도 자식에게 같이 배치합니다. 알렉산더의 주공은 여기고 방어는 여기입니다. 다리우스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불안하거든요. 이쪽이 공격해서 알렉산더 군의 좌익을 뚫고 중앙으로 진출할 때까지 여기가 버텨줘야 됩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신이 여기를 뚫고 가는 동안 여기가 버텨줘야 됩니다. 병력이 많았던 다리우스는 여기서 한 가지 계략을 씁니다. 강에 먼저 도착했던 다리우스는 경보병들을 먼저 산 위로 올려보냅니다. 이것은 고지라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알렉산더 군의 측면을 감지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옆에다 적을 두고 앞으로 진격한다는 건 자살행위고 모든 군대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행동입니다. 다리우스의 생각은 이들이 알렉산더를 견제하면 이들이 여기를 먼저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을 끌게 되고 그 사이에 자신의 자랑하는 기병대가 파르메니온 부대를 뚫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가보진 않았지만 위성지도로 보니까
의외로 이게 완만하고 멀더라고요. 알렉산더는 소수의 경보병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상대로 예우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버립니다. 따라서 측면의 위협을 간단히 제거해버려요. 이들이 산에 올라와 있는 위치, 포메이션을 보고 자들이 전투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걸 즉시 파악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중앙에 있는 마케도니아 장창 부대는 그야말로 명예심과 자부심이 풍부한 애들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선봉을 서야 되고 주역이 돼야 한다. 그리스 군도 이것을 알고, 아, 페르시아 군이 된 그리스 군도 이것을 알고 하천을 이용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쳐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창 보병대는 굴하지 않고 진격을 했어요. 물론 이쪽 그리스 군도 잘 싸웠기 때문에 여기서 수백 명이 넘는 상당한 희생자를 냅니다. 아무튼 장창 보병대는 투지 있게 희생을 무릅쓰고 강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알렉산더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측면에 적을 쫓았으니 최대한 빠르게 이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돌진을 시작하자 어이없게도 이쪽이 비어버리게 돼요. 그러자 이쪽에 있던 그리스 용병대가 안으로 침투해서 장창 보병대의 측면을 공격하게 됩니다. 거의 전멸의 위기에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좌익은 어떻게 됐느냐?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알렉산더는 테살리아 기병대를 몰래, 정말 몰래 보병들 뒤로 살짝 걸어서 말에서 내려서 이쪽에다 이동 배치합니다. 페르시아군의 돌진이 시작이 됐어요. 페르시아군은 그동안 늘 문제가 자기들이 경기병, 경보병이기 때문에 돌파력과 방어력이 약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엔 중무장 기병을 동원해서 탱크처럼 여기를 뚫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숨겨놨던 테살리아 기병대가 맹활약을 합니다. 정확한 전황은 모르지만 보병들은 뒤에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에 가장 뛰어난 궁병대였던 크레타 궁수대도 같이 배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테살리아 기병대는 완벽한 경비병이었다는 거죠. 중무장 기병들이 돌진을 시작하니까 야들이 붙어서 히트앤드런 작전을 칩니다. 아무리 경기병이라도 이걸 무시하고 여기로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뒤나 측면을 칠 테니까. 그리고 경기병이라는 건 이때는 투창으로 무장한 기병이긴 하지만 한 10m 밖에서, 5m 밖에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들의 히트앤드런 작전에 휘말려서 스피드가 느린 중무장 기병들은 얘들을 제압, 테살리아 기병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아마도 얘들이 쳐들어오면서 가까이 붙으면 이쪽에 있던 궁병대가 또 공격을 했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페르시아 기병대의 공격이 둔화되고 지연 작전에 말려버립니다. 탱크처럼 돌파해주기를 바랐던 페르시아 중기병대가 알렉산더의 작전에 맞춰서 공격이 둔화되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알렉산더는 맹렬하게 진격해서 얘들을 쫓아버렸죠. 다리우스는 쓸데없이 얘들을 파견하느라 이쪽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기병대가 손쉽게 그리고 빠른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쯤에 이쪽에 마케도니아 장창 보병대가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즉시 공격해서 이들의 측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보병대로서는 오히려 측면에다 이쪽을 공격하려고 들어갔던 것이 더큰 패착이 되어버렸죠. 차라리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방어선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시간을 끌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 그야말로 완벽한 습격을 당해버립니다. 이쪽이 돈자되고 장창 부대가 진격하게 되자 제가 이게 바둑알이 없어서 아 사실은 많은데 더 붙일 수가 없었는데 뒤에 정말 많은 이선 병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기병대 뒤쪽에 있는 애들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리우스도 도망쳤고 이 뒤에 있는 모든 부대가 붕괴되기 시작해버려요. 얘들은 뭐 거의 도망도 못 가니까 끝났고 여기서 도와줘야 될 뒤에 있던 경보병들이 공황을 일으키며 달아나 버려요. 더 불쌍했던 건이또 중무장 기병인데 다리스의 비밀병기였던 얘들이 후퇴를 시작하는데 이걸 보고 테살리아 경기병들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느린 중무장 기병들은 등을 돌리면 밥이에요.
이들이 거의 전멸되어 버리죠. 최강이라고 믿었던 그리스 용병대들도 거의 섬멸되거나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의 대승리로 끝났고, 다리우스는 얼마나 급하게 달아나는지 자기가 자신의 텐트와 아내와 어머니와 딸 아들까지 놔두고 도망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알렉산더의 포로가 된다. 그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가 버리고 간 황금 욕조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놀랐대요. 와, 황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전부터 그랬겠지만 이때부터 더더욱이 페르시아 황제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